25일 날은 다음 주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전하고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8개월 된 우리 아들과 함께 미국을 왔는데 잘 정착했습니다. 가구도 사고 또 학교 적응도 잘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아름답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3주 전이었습니다. 1월 초에 제가 그 당시에 계절학기를 우리 석사과정 재질학기를 하나 미리 듣고 그 학기를 조금 아이를 더 이렇게 돕는 데 쓰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제 우리 12시 밤 12시 1시 이때 그 기말고사 오늘 있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 된다고 가라고 화장실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난이 아닌 건 표정이 지금 가야 된다. 아니 무슨 말이냐. 3주나 남았는데 지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가야 됐습니다. 아기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를 타고 이제 아내를 모시고 이어룸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웃집인 전사님한테 우리 3살 된 아들을 좀 맡길 수 있느냐. 새벽 2시에 전화를 했고 참 감사하게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러쉬 급하게 가서 휠체어를 대동할 여유도 없이 부축을 해서 바로 ER 가고 조금 있다가 거기에 이제 분만신으로 실로 이제 실려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막 어드레날린 러쉬가 있다가 대기실에서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마음속에 이 싸늘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ER 갔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또 지금 밤중에 애를 3살짜리 애를 맡겼는데 걔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지금 아이가 갑자기 3주 전에 나오게 됐는데 순산할 수 있고 건강에 나올까. 딸이 나올 것이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밤을 지냈던 경험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평온하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파도와 같은 걱정과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남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요한 밤들을 우리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고요한 밤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을까? 다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를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 떠난 한 청년이 그러한 고요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청년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가씨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운명과 같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을 그들은 가졌고 또 그러한 결혼을 약혼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요셉이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자기의 결혼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자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 그는 뭐 요셉은 두려운 가운데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분노까지 들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그런 밤을 지내다가 잠이 들어 버립니다.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고요한 밤, 외로운 밤, 혼자만 경험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놀라운 명쾌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할 것이다.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이 고요한 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던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이사 가운데 믿음으로 설게 될 것인가? 이 역사적인 배경은 급하지만 요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들었을 때에 옛날 아하스 왕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꿈속에서 옛날 역사에게 기억납니다. 어쩌면은 꿈속에 꿈을 뜯은 듯한 인셉션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와 같이 예전에 아하스 왕이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을 겪었습니다. 지금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자기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하려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말을 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임마누엘을 하라. 이것이 너가 포가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선포했으니 받아라, 믿으라. 그리고 우리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은 서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하면은 다리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혼자 가야 될 그 외로운 길, 고요한 밤을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붙잡을 때 그 길을 그때만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적용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아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닥터 앨런께서 2월달 부흥회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미 가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choose to go near to him,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또 부활을 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독한 밤, 외로운 밤, 고요한 밤에 일어서게 되느냐 아니면 다리가 다 풀려서 후들거리고 포기하고 진 싸움을 싸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과 연초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큐티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에서 강의를 남가주에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오래간만에 강의를 해서 평소에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때 적용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좀 오래된 책들을 열고 인용을 해야 되고 또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고 무섭더라고요. 아침에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일정한 말씀을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되 인내하라,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부끄럽고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전했을 때 디렉터가 끝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강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우린 그분을 꽉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 예배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새벽 특별 소연 예배 내년 초에 있을 것이 단순히 교회 캘린더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듯한 기적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그분을 꽉 예배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고 너와 나 관계없는 사람인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원수를 용서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주인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올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계시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또 이번 연말과 연초에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개인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 내공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고요한 밤, 외로운 밤, 서지 못할 만큼 두려운 심장이 떨리는 그러한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또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받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